매장에 있는 물건 좀 올려볼게요.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네, 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다육은 다육이하고 네, 바이솔 화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밭에서 분해서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제시라고 부릅니다. 옛날 종류죠. 네, 이거는 엄청 비싼 건데 싸게 오늘 18만 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는 엄청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으로 보셔도 크게 보이죠. 예, 모듈은 한 19cm. 네, 그 다음에 자구가 두 개 달렸고요. 네, 엄청 큽니다. 19cm도 좀 더 돼 한 20cm 가까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제시는 18만 원. 자, 얘는 이카이선이에요. 네, 이거 3두짜리. 지금 떨어지려네 하나가. 근데 여기 자구가 밑에도 또 두 개 나오고 있어요. 5두예요. 전부 다 해서 5두. 자, 엄청 이쁘죠. 얼굴은 엄청 이뻐요. 이카이선 20만원. 이거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만원 정도는 네 빼드릴 수 있어요. 이카이선 20만원인데요. 만원 19만원까지 드려요. 자, 이카이선 20만원. 이카이선은 몇 센치냐면 여기 원 무시기만 12.5cm. 네, 이용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비싼 아이입니다.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다이아몬드 보라 10만원. 네, 이렇게 이쁘죠.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얘는 한 9cm. 네, 9cm 좀 더 됩니다. 네, 다이아몬드 베라 10만원짜리. 자, 금 처음 본 금인데요. 저도 앙드레 금 14만원짜리 앙드레 금. 귀엽죠. 근데 물은 엄청 이쁘게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꼬지로 키운 것 같은데요. 네, 앙드레 금 이렇게 금이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한엽이고요. 정말 이뻐서 제가 드렸거든요. 안 팔리면 제가 키우려고. 네, 앙드레 금 한 개에 14만원짜리 각기 14만원입니다. 앙드레 금 15만원인데 제가 만원 깎아서 올렸습니다. 얘는 노스트 네일입니다. 노스트 네일 몇 센치냐면 15.5cm. 네, 8만원입니다. 노스트 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5두입니다. 노스트 네일 8만원. 그 다음에 얘는 메가더. 메가더인데 멋있죠? 메가더는 10만원. 네, 메가더는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요즘 메가더가 또 19cm. 19cm 정도 되는데 엄청 대품이에요. 네, 군제 보내드립니다. 다음 원종 길바. 원종 길바 네, 35,000원입니다. 35,000원. 원종 길바 35,000원. 이쁘게 물들죠? 길바도 16cm 좀 넘습니다. 35,000원. 원종 길바예요. 그 다음에 얘는 봉황이에요. 네, 봉황. 요즘 새로 많이 들어온 애들 도매값으로 20만원씩 들어와요. 근데 얘는 그냥 20만원에 제가 판매합니다. 마진율 얼마 안 남겨요. 이거는 13cm 봉황 20만원. 저렴할 때 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가서 봉황 20만원에 못 삽니다. 네, 얘도 봉황인데 20만원이에요. 네, 오리지널 봉황이에요. 네, 자구 띄어서 큰 애라 12cm. 얘는 12cm. 얘는 13cm. 네, 20만원씩입니다. 도매가 20만원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얘는 프랭크 나일레트 8만원. 프랭크 나일레트는 엄청 이쁘게 물든 줄 아시죠? 네, 18cm. 네, 대품입니다. 프랭크 나일레트 18만원. 그 다음에 간츠 2두짜리 6만원. 간츠 2두짜리는 몇 센치냐? 9cm입니다. 네, 간츠는 이쁘네요. 필이 오리지널 간츠여라. 네, 옛날에 얘네들을 분해 있는 애들은 매니아들이 키운 네 거라 비싸요. 엘리자베스 2만원. 네, 2두 3두네요. 9.5cm. 엘리자베스는 물들면 정말 이쁘죠. 네, 2만원입니다. 싸게 하나 구입하세요. 저 10만원짜리도 우리 집 있어요. 큰 네프. 자, 라탐이 너무 이뻐서 얘도 한 17cm 정도 됩니다. 라탐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또 갑니다. 여기는 금이 있는데 금을 몇 개 오늘 올려볼게요. 얘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는 4만원입니다. 비너스가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보이네요. 비너스는 15.5cm. 네, 4만원. 다음. 자, 얘는 금 쌍두. 네, 8만원인데 오늘은 7만원까지 드릴게요. 8cm 분이에요. 금 쌍두예요. 네, 금기 다 있죠? 네, 7만원. 금 쌍두. 그 다음에 마리아 금은 3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게 나와봐야 알아요. 네, 마리아 금 엄청. 이거는 얼굴 하나 3반 나와도 나오면 20만원씩 받습니다. 네, 마리아 금 이렇게 20만원. 네, 군생으로 20만원씩 드립니다. 마리아 금은 군생으로 몇 개 있어요. 전에 한 개 팔고. 네, 마리아 금 얘도 20만원이에요. 한두 짜리. 얘는 큰 애들. 큰 애. 마리아 금 20만원. 그 다음에 나블레나 금. 나블레나 금도 9cm 분해가 있어요. 12만원. 금 복륜으로 잘 들었죠? 그 다음에 마리아 금 쳐라. 저희 집 와서 많이 컸어요. 네, 마리아 금 쳐라.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이 크기는. 15만원. 마리아 금 쳐라. 15만원. 이거는 갖다가 키우시면 금방 클 것 같아요. 좀 많이 컸어요. 제가 우리 영양제 타서 저면 가서 두 번 했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쁜 애가 이참에 들어왔어요. 자, 금액이 안 보이네. 자, 얘는 고원진 금이에요. 고원진 금. 네. 고원진 8cm 분해가 들어있으니까 보시고, 네. 15만원. 고원진 금. 네. 복륜으로 잘 들었죠? 네. 15만원. 이럴 때 구입하셔갖고, 딴 게. 자, 얘는 네드 마리아 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아이죠? 네드 마리아 금 15만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는 고온진 금 12만원. 네. 한쪽 금 잘 들었죠? 네. 12만원이고 얘도 고온진 금 12만원. 8cm 분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용종 마리아 금입니다. 얘는 대용종. 네. 복륜을 잘 들었어요. 25만원. 대용종이에요. 대용종이면 엄청 크게 이쁘게 잘 큰다는 소리죠. 자, 고온진금 57번. 자, 12만원. 얘도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드 마리아 금 15만원. 이렇게 얘는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네네. 15만원. 그 다음에 얘는 마리아 금, 아, 네드 마리아 금인데 10만원. 35번. 35번. 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났죠? 네. 그래서 제가 한쪽에 올려놨는데 따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드 마리아 10만원. 자, 여기까지 금 마무리 하고요. 이건 세인트 루이스 금인데 8만원짜리인데요. 제가 7만원까지 드립니다. 네. 키워보실 분. 네.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민이들 갑니다. 국민도 있고 국민이 아닌 애도 있고 갑니다. 자, 아이크리손 꽃이 얘는 안개꽃 마냥 노란색으로 피었다 많이 졌어요. 이렇게 저도 얼굴이 다 있으니까 아이크리손 얘는 묵은둥이에요. 네, 2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물이 들면요,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쁘죠? 네, 얘는 굳혀진 아이인데, 네, 아이크리손 2만원씩이고. 레비나 금도 엄청 묵은둥이에요. 저희 집에 온 지가 좀 됐어요. 3만원. 한 개 있어요. 레비나 금은 9cm. 네. 한 개 3만원. 자, 얘는 스타버스 교배예요. 스타버스 교배. 2만원씩입니다. 얘는 센티미터가 한 11cm 정도 돼요. 근데 여름에 조금 해서 얼굴들이 조금 미워졌는데 괜찮아요. 네. 2만원. 자, 얘는 미라클 백금 5만원. 미라클 백금 이쁘죠? 물들면 정말 이뻐요. 전부 얼굴이 금이에요. 미라클 백금. 네, 금으로 되놔서 물이 들면 정말 이쁩니다. 5만원이면 엄청 싼 거죠. 이 군생이니까. 17cm 분째 드렸어요. 5만원. 여기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금입니다. 금이에요. 전부 다 금. 네, 온 얼굴이. 뒤에 거는 20cm가 넘어갑니다. 7만원입니다. 7만원.
다 블랙팁입니다. 블랙팁은 엄청 이쁘게 물들죠. 네. 블랙팁은 10,000원씩입니다. 10,000원씩. 네. 블랙팁은 10,000원인데 오늘 사신 분한테 8,000원에 드립니다. 2,000원 깎아서 제가 오늘 많이 깎을게요. 자, 노열 살로는 한 개 있네요. 8,000원. 네, 8,000원. 그 다음에 네인스타 쳐라 20,000원. 네인스타 쳐라 20,000원. 그 다음에 얘가 블루스카인가? 네,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근데 가격도 몰라요. 그냥 10,000원씩 판매할게요. 하엽 띄고 심으시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굳혀져 있어요. 블루스카이, 네, 10,000원씩. 다음에 먼디 쳐라. 먼디 쳐라 12,000원. 네, 먼디 쳐라 두 개. 13.5cm. 엄청 물이 이쁘게 들었죠? 12,000원. 자, 흑장미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인데요. 얘도 굳혀져 있어요. 엄청 이쁩니다. 12cm 정도 됩니다. 사두 군생 25,000원. 한엽 블랙킨. 블랙킨도 오래됐어요. 저희 집에서 온 지가. 네. 12cm 20,000원입니다. 두 개만. 얘네들은 못 팔 것 같아. 제가 키워야 돼. 네. 두 개만 20,000원씩 팝니다. 엄청 커요. 이쁘게 물들었죠? 블랙킨 두 개 20,000원. 그 다음에, 이름표가도 갔네요. 얘는 이름표가 떨어졌네. 레몬트리. 레몬트리 12,000원. 네. 저희 영신다육은, 대품들은 뽑아서 보내지만, 이런 군무이들은 다 분째 보냅니다. 네. 이름표도 꼭 떠서, 네, 동봉합니다. 레몬트리 12,000원씩입니다. 네, 세 개 있어요. 자, 이노미스. 이노미스도 20,000원씩. 이노미스는, 네. 저명가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쪼글쪼글하네요. 자, 네드와인 생얼 군생 40,000원입니다. 네드와인은 엄청 이쁘게 물이 지금 굳혀졌어요. 밭에다가 묻어야 될 것. 네드와인 이쁘죠? 네, 40,000원씩입니다. 네드와인은. 네. 네드와인은 12cm 정도 됩니다. 자, 챌린저 스토리 쳐라. 엄청 이쁘죠? 쳐라 가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뻐도, 네, 가격이 쌉니다. 25,000원입니다. 챌린저 스토리 쳐라. 25,000원. 네. 자, 체리 크라운 쳐라. 30,000원. 체리 크라운 쳐라. 30,000원입니다. 자, 15cm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16cm도 되고. 체리 크라운 쳐라. 네, 30,000원씩. 자, 테라클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내가 목을 친 게 아니고 생장점이 없어지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쁘죠? 30,000원. 테라클론 하나 있어요. 30,000원입니다. 얘는, 12cm 좀 넘습니다. 테라클론 30,000원. 자, 얘는 앙굴리. 앙굴리가, 네, 한 개 있어요. 한 개. 50,000원. 반품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얘는 생장점이 없어졌어. 여름에. 그러더니 입에서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앙굴리 50,000원씩입니다. 50,000원입니다. 하나 있어요. 50,000원. 얘는 몇 cm냐면 12cm. 자, 샤론스톤은 두 개 있네요. 20,000원입니다. 샤론스톤. 네, 20,000원. 얘 몇 cm냐면 10cm. 샤론스톤 20,000원. 네. 우와. 이렇게 이쁜 야생 에보니 쳐라 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퍼릇퍼릇하니 안 이뻤었거든요. 근데 완전 불났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야생 에보니 쳐라. 근데 저렴하게 하기도 해요. 60,000원. 어마어마 큽니다. 이거 몇 cm냐면 23cm? 네. 이 정도. 크기에. 60,000원. 근데 색감이 팔기 싫을 정도로 색감이 이쁘네요. 야생해보니. 자, 야생해보니 70,000원. 70,000원인데 한 보따리에요. 이거 가져가시면 득템하신 거예요. 23cm 얘도. 우와.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쁘네요. 색깔이. 자, 뭘로 쳐라. 뭘로 쳐라는 20,000원입니다. 11cm. 자, 삼녹, 10,000원씩입니다. 삼녹. 네. 삼녹은 10,000원씩입니다. 자, 굳혀진 아이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 또 갑니다. 자, 문가진 금입니다. 네, 8cm 분해가 있고요. 30,000원입니다. 이쁘죠? 네, 두 개 있어요. 자, 문가진 금. 네, 30,000원. 그 다음에 소인제 백복륜 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6cm 분해가 있어요. 완전 금으로 파란색이 하나도 없죠. 네, 금 잘 들었다는 소리예요. 백복륜금 소인제. 네, 복륜금. 네, 15,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자, 제이드스타 2두짜리입니다. 35,000원입니다. 얘는 분이 9cm 분해가 있어요. 제이드스타 2두짜리 35,000원. 자, 메두샤 엄청 이쁘죠? 네. 얘는 군색으로 만들려면 여기로 꼬집으면요. 많이 나와요. 네. 가져가서, 네. 꼬집으시기 바랍니다. 메두샤 10,000원씩입니다. 자, 8cm 분입니다. 자, 레드 애플. 레드 애플 10,000원. 네. 이쁘죠? 얼굴 엄청. 레드 애플. 네. 갖다가 분갈이 하면 또 큽니다. 지금 분갈이를 안 해서 작아요. 6cm 분해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가다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팔기는 팔아도. 자, 매직젠 골드 20,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네, 두 포트만 판매합니다. 저거는 끊어져서 못 보내고요. 매직젠 골드 20,000원씩.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나 바닐라 비스 20,000원. 바닐라 비스도 알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쁘죠? 대품이에요. 얼굴이 엄청 커요. 저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되도록. 네. 바닐라 베스 20,000원씩입니다. 자, 바닐라 베스 대품입니다. 얘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 네. 이거 대품. 이게 갖다가 굳히시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래도. 6만 원. 자. 자, 엘리자베스. 아까 20,000원짜리 보여주셨죠? 얘는 대품입니다. 엘리자베스, 네, 10만 원짜리입니다. 얘는 뽑아서 갑니다. 하부는 우리 거고요. 뭐, 비싼 우리 거고요. 자, 후레뉴 금도 하나 있네. 자, 후레뉴 금이 엄청 오죠? 이 집에서 오래됐는데 제 얼굴이 딱 띄었어요. 근데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후레뉴 금. 얘는, 네, 6만 원에 판매할게요. 네, 후레뉴 금이. 금입니다. 후레뉴 금. 예. 뒤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구가. 예. 후레뉴 금 하나 있습니다. 6만 원.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금. 네. 6만 원. 6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핑클로비 하나 있어요. 묵은둥이죠. 얘는 9.5cm. 8,000원에 드립니다. 자, 네드 환타지아. 2만 원입니다. 사두 있고, 얼굴이, 얘도 사두고, 얘도 사두고. 네. 얘도 한타지아는 10cm? 네. 얘도 한타지아. 턱시판 철화 하나 있네요. 턱시판 철화 하나, 20,000원입니다. 완전 묵은둥이에요. 굳혀져 있어요. 네. 자, 백성이 있죠. 백성이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이 피고 있어요. 완전히 솜덩어리 같아. 솜덩어리. 눈송이. 네. 백성이 한 포트에 15,000원씩입니다. 백성은 11cm입니다. 자, 체리. 체리는, 한 포트에 25,000원입니다. 완전 굳혀졌는데요. 5,000원으로 할인해서 20,000원씩 해드립니다. 체리, 해피. 체리가 아니라 해피. 25,000원짜리 20,000원에 드립니다. 해피. 네. 완전 묵은둥이에요. 굳혀져 있어요. 여기서. 네. 다음에, 양진 철알은, 네. 당근처럼 14cm. 양념철화는 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보니 슈퍼클론 2만 원. 한 포대 2만 원씩 사라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자, 크기도 커요. 11cm. 자, 마디바가 4만 원인데요. 오늘 5천원 세일해서 35,000원까지 드립니다. 센티미터가 엄청 커요. 마디바가 16cm. 네, 마디바 35,000원. 4만 원짜리 35,000원. 자, 7만 원짜리 65,000원. 얘는 엄청 커요. 21cm. 마디바 크죠? 자, 사포테 7만 원. 사포테 이쁘죠? 네, 7만 원 군색입니다. 자, 사포테 3만 원. 하나 남았어요. 네, 3만 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니틀잼 금입니다. 금인데요. 얘는 12,000원입니다. 한개 있어요. 니틀잼 금 하나, 12,000원. 자, 얘는 실라이 25,000원. 25,000원인데 오늘 5,000원 세일. 네, 특가로 20,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샬롯이라고 붙였는데 샬롯이 아니고 플로라예요. 플로라 10,000원입니다. 10,000원 플로라 10,000원.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샬롯이라고 붙여놨는데 플로라 10,000원씩입니다. 3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우주목 백금. 우리 집에서 엄청 컸어요. 쬐끔 했을 때 20,000원이었는데요. 커가지고, 커도 이쁘. 20,000원. 우주목 백금 20,000원. 네. 그 다음에 닥터필드 금 15,000원. 닥터필드 금 15,000원. 그 다음에 네드콘. 네드콘이죠? 네. 네드콘은 사이즈가 8.5cm 두 개 있습니다. 네드콘은 14,000원. 자, 지나갑니다. 얘는 카시오 적금인데 제가 매니아 때 키운 거예요.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이뻐요. 붙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30,000원입니다. 30,000원. 한 개 있어요. 카시오 적금 30,000원. 사포테 12짜리는 우리 입소 오래돼 갖고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와요. 10,000원씩입니다. 사포테 10,000원씩. 그다음에 미니 오베사 한 개 10,000원. 한 개 있고 10,000원. 그다음에 새역 간도리스 쳐라 20,000원. 두 개 있어요. 이거하고 뒤에 몽실몽실 엄청. 네. 새역 간도리스 쳐라 20,000원입니다. 자, 페리도트는 하나 남았네요. 20,000원짜리 16,000원에 드립니다. 페리도트 한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실버킹금 10,000원. 싸죠? 굳혀진 아이입니다. 실버킹금 10,000원. 자, 콜로라타. 콜로라타인데요. 이거 3도 커요. 네, 3도 15,000원. 13cm. 나는 네티지아 쳐라. 네티지아 잼 쳐라. 20,000원씩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펜지 쳐라. 한 개 남았어요. 30,000원.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금. 9.5cm, 20,000원. 프란체스카 금, 20,000원입니다. 다음, 플레임. 20,000원. 군생이죠? 완전. 따글따글. 플레임, 20,000원. 커요. 자구도 많고 플레임은 13cm 정도 됩니다. 다음 네인드랍 8,000원. 네인드랍 8,000원. 완전 묵은둥이에요. 얘들을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자, 목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인드랍 8,000원. 자, 호빗땅인 묵은둥입니다. 호빗땅인 묵은둥인데 20,000원입니다. 16cm, 10cm 정도 됩니다. 자, 얘도 20,000원. 이쁘죠? 호빗땅이 완전 묵은둥이 오래됐어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물도 이쁘게 들었어요. 자, 립틱이 큰애, 얘가 원래 15,000원짜리입니다. 네, 립틱 15,000원짜리인데 오늘 세일가로 12,000원에 드립니다. 세일가 12,000원. 자, 센티미터가 9cm 정도 됩니다. 자, 9.5cm 핑크 엣지입니다. 25,000원. 핑크 엣지 25,000원. 그 다음에 연꽃말이야. 8cm 분해가 있어요. 연꽃말이야. 네, 8cm, 9cm 정도 될 겁니다. 15,000원입니다. 연꽃말이야. 15,000원. 연꽃말이야는 이쁘죠? 자, 녹기란이 지금 꽃피는 시기예요. 지금 하우스가 따뜻하다 보니까 꽃대가 올라오네요. 벌써. 네. 자, 또 갑니다. 얘는 엘콘인데요.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 저면가수 했더니 물이 빠졌어요. 제가 저면가수 영양제 타서 한번 해놨습니다. 자, 엘콘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온종 방울복단금 10,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10,000원. 원종방울복랑금도 똥값 됐죠? 다음 육종마리아 10,000원입니다. 육종마리아가 오래되면 정말 이뻐요. 네, 10,000원. 자, 스타보스금. 스타보스금. 네, 스타보스금 20,000원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얘는 금입니다. 스타보스금. 타 노제스타. 노제스타도 빨간 이쁘죠? 12,000원. 노제스타는 제가 밭에 키우려고 많이 들였는데 깜빡 잊고 안 심었어요. 자, 노제스타 이쁘죠? 1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자, 문스톤 어제는 5,000원짜리 나갔는데 오늘 3,000원짜리 나갑니다. 문스톤 작은 사이즈가 3,000원입니다. 엄청 따글따글하니 굳혀져갖고 이뻐요. 문스톤 보시죠? 네, 3,000원. 자, 새로 네드탄이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15,000원인데요. 엄청 그 홍둥 비슷하게, 홍둥이 비싸죠? 홍둥 비싼 것 같아, 얘는. 그래서 물도 빨갛게 이쁘게 들것 같습니다. 네, 네드탄 15,000원입니다. 자, 노라클론 저렴하게 사가세요. 이 정도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노라클론 하던데, 네, 노라클론, 네, 5만 원씩입니다. 얘는 센티미터가 노라클론 5만 원, 9cm 정도 됩니다. 노라클론 5만 원, 그 다음에 몽블랑, 몽블랑 이쁘죠? 3만 원, 군생입니다. 8cm 분입니다. 몽블랑 3만 원, 4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쁜 부케가 들어왔습니다. 부케는 싸요. 6만 원. 엄청 이쁘죠? 이렇게 3두짜리예요. 크고 센티미터. 네, 16.5cm. 네, 17cm 가까이 됩니다. 다육이까지 해서 3두짜리 부케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 싸죠? 네, 3두짜리 3개 있어요. 자, 이렇게 6만 원. 자, 사과꽃. 옛날에는 사과꽃 하나에 10만 원이 넘어갔는데 요즘 많이 싸졌습니다. 4만 원. 3두짜리 사과꽃 8cm 분입니다. 자, 사과꽃. 오늘은 영상이 길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매장에 있는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